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 LNF, 인성정보, 휴마시스, 그리고 지안바이오, 예스24, LG생활건강, SK텔레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SMCNC, LNF, 카카오, LG생활건강, 예스24, 현대건설기계, 네이버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카카오게임즈, MK전자, 테크윙, 심텍, 유니테스트, 삼성출판사, 리드코프 올라왔고요. 자, MTN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리고 원익NC, 예스24, 자안바이오, SMCNC 역시 들어있고요. 고려아연, LG생활건강, 그리고 카카오까지 올라왔네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카카오 관련해서도 얘기를 또 나눠봐야 하다 보니까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슈 체크 어떤 걸 해볼지 궁금한데요. 뭐부터 좀 해볼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흘 연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뭐 오전에 잠깐 이렇게 약세 보였지만 다시 오후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네네, 강보합권이군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출시를 한 게임 그 오딘 신작 게임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엄청 재밌다고 하는데 해보셨어요? 네,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도 신작 게임들을 대기하고 있어서 이게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뭐 신작 오딘 덕분에 어제 뭐 상장 이후 처음으로 지금 주당 10만 원 고지를 받기도 했고 오늘 장에서도 지금 1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9% 정도 거의 1% 가깝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인기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입소문을 좀 경험을 하는데 원래 주변에 이제 게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 오딘 재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미 선반영 돼 있는 역시나, 상태도 있는데 예. 이게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모두 각각 매출이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사실 그동안 게임 매출 1위는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 NC소프트의 리니지였는데 이게 그 이제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지금 NC소프트의 리니지를 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니지 약간 그 일부 아이템 문제나 좀 유저들이 약간 이슈가 있어서 이게 살짝 주춤하는 상황인데 그때를 좀 잘 치고 나왔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직공가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올해 그 매출액이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액이 한 5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100% 이상 늘어난다.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한 21% 정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이쯤 들으시면은 투자자분들은 그럼 뭐 카카오 게임즈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예요. 그래서 유통만 하는 퍼블리셔 업체인데 이렇게 제작사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워낙 또 카카오가 M&A를 잘 하니까 지금 2대 주주니까 나중에 지분 조금만 더 사면 1대 주주 되면은 그때 또 재무제표상 연결 기준으로 이 그 라이온하트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또 실적이 예쁘게 보일 수 있다. 더 큰 또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사들 주가를 보면은 신작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딘이 지금 흥행 성공에 이어서 당분간 좀 이렇게 잘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신작도 이어져야 할 텐데 혹시 출시가 예정된 게 있나요? 네, 그게 카카오 게임즈 장점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1년에 뭐 두 개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을 텐데 여기는 유통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큰 플랫폼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작 게임이 하반기에만 9개에서 10개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에도 지금 대형 게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신작 기대감은 당분간 유효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 하반기에는 또 이제 NC소프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 2라고 이제 오딘의 대항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게임이 항상 그 일정에 나오는 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연기되는 경우도 많고 연기되면 다시 또 주가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좀 연기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이 오딘의 1위가 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약간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시기를 이런. 굉장히 잘 타고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망이 나와서 앞으로도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성
가능성이 있을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업계에서는. 네, 지금 하지 말란 법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 방송 만약에 거래소 관계자, 예. 코스닥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마음 상할 텐데 이게 이전 상장할 때마다 그분들 되게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 또 코스피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그 카카오도 원래 코스닥 기업이었는데 코스피로 갔고 예. 또 1위 게임 업체인 NC소프트도 사실 원래 카카오 그 코스닥 기업이었는데 코스피로 가서 훨씬 주가가 많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나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아직 그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코스피로 갈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좀 시간이 좀 무르익어서 약간 모멘텀이 없다. 이제는 뭐 약간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사용할 수 있을 한 하나의 카드로 좀 그렇게 코스피 이전 상장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미 앞선 사례들도 있고 예. 하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아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호재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알아봤고 다음 종목 확인할게요. 어떤 종목 이슈 체크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에서 이제 분기 배당으로 전환해가지고 예.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당 2,5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로 따지자고 하면 0.77%인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배당 정책을 지금 17년 만에 바꾸게 된 건데 이렇게 배당 정책, 그러니까 배당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원래 SK텔레콤 매년 6월 말에만 이렇게 중간 배당을 형태로 지급해왔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말 기준으로 이제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또 재투자하면은 또 그 받은 것을 복리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고 그쵸.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심리적으로 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대형주가 이제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큰 돈을 그 은행에 맡기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주가 하방성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SK텔레콤을 사서 이런 분기 배당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올해 전체 이제 배당 수익률로는 4% 초반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사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관건은 이제 뭐 얼마나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냐 이거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이런 그 수급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1.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34,500원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안정적인 배당을 이제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면 주가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 예, SK텔레콤 실적은 좀 어떨 걸로 나오나요? 호실적 네.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예. 약간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데 그 FM 가이드가 증권가 전망을 좀 종합해본 결과 2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이제 한 5% 정도 늘어난 4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2% 정도 늘어난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공통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MSCI 이제 분기 변경에서 SK텔레콤이 좀 편입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건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을 보니까 40% 후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MSCI 같은 그런 지수는 한쪽으로 종목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커졌다고 하면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예. 아무래도 그 다음 달 MSCI 그 정기 그 변경에서 그 SK텔레콤의 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서 그때는 단기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업계에서 전망하는 그 리밸런싱 매도 규모는 한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예.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때 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 두 가지 전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조 6,690억 원 정도를 또 순매수를 했다고 나오네요. 또 올해
코스피 지수가 한 11% 정도 올랐는데 SK텔레콤은 네. 지금 또 31% 넘게 오른 또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일단 실적 뭐 나와봐야 또 아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제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에서만큼 눌림목입니다. 이런 대응 전략들 함께 또 다음에 또 알아보면 더 좋겠네요. 자 다음 마지막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종목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마지막 종목은 S24를 선정했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 봤더니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 그만큼 또 이제 시총이 좀 낮고 약간 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24가 27% 넘게 급등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카뱅 청약이 흥행을 했다. 네. 뭐 이런 이슈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과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지난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 청약이 있었는데요. 그 공모가 희망 범위가 33,000원에서 39,000원이었는데 최상단이 39,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은 그 시총 1위가 KB금융인데 21조 원 정도고 2위가 신한지주인데 19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위, 4위가 이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인데 각각 12조와 8조 원 정도니까 이미 뭐 카카오뱅크가 뛰어넘고요. 예. 이미 2위도 지금 위협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밸류를 받았다. 물론 제일 처음 당초 예상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받은 상황이고 상장 이후에 15%만 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바로 은행주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상을 하면 또 40조 정도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따상하면 이제 KB금융도 안 보이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돼버리는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뭐 나쁜 수준은 아니고 잘 받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이제 1,667곳이 기관이 들어왔는데 모든 참여 기관이 공모 희망가 상단이 39,000원을 적어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밸류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주가가 갑자기 흘러내리거나 이런 확률은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공모가는 잘 받았다는 의견이고 또 한간에서는 이게 40조 가까이 올라가면 따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항상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기존에 없었던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항상 업계에서도 시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비싸다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이긴 한데 그걸 또 이제 한동안 유지해버리면 나중에 또 이건 싸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말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공모주 흐름들이 계속해서 따상을 다 갑니다. 이게 또 아니다 보니까 네네. IPO 대어기도 하지만 흐름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네네.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하시나요? 아, 네, 한번 해봐야죠. 이게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한번 넣어봐야 아무래도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미뤄졌지만 네.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화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제 캘린더에 저장까지 해놓으시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시각에 지금 S24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 넘게 급등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7,200원대 흐름인데 도대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설명들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봤더니 S24가 1.4%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닌 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카오나 아니면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데들이 더 그 카카오뱅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넷마블도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한 3%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가. 그래서 그 지분은 크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동안 카뱅과 관련된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금융지주로 많이 흘러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좀 상장을 앞두고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그 정보가 늘어나면서 아 S24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카뱅이 나중에 상장하고 나면은 이제 이 같은 흐름은 보기 사실 힘들겠죠. 사실 이거 정말 단기적인 흐름이다. 이제 카뱅이 상장 전에 보일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이고 앞으로 이제 대어가 상장할 때 그때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하나 단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카뱅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카뱅에 투자하시는 게 좀 약간 더 좀 리스크 맞아 관리하시고 보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24 27%대 급등력, 거기에 한세 S24 홀딩스도 지금 2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금융지주도 7%대, 뭐 카카오, 넷마블, 드림시큐리티까지도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